이번에 나온 정부의 세법 개정안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세법 개정안의 핵심 화두는 바로 상속세죠. 세법 개정안이 나온 직후 한국세무사회도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상속세 주요 개정에 대한 그 평가대 저와 함께 짚어보시죠. 첫 번째, 상속세 세율입니다. 정부는 상속세 세율을 상속세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속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일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요. 상속세 과세표준이 가장 많은 구간에서의 세율이 인하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나머지 구간은요, 보시면 거의 다 동일합니다. 물론 상속세 과세표준, 기존의 1억 원 이하에서 상속세 세율 10%를 적용하던 부분을 이제 개정안에 의하면 상속세 과세표준 2억 원 이하까지 상속세율 10%를 적용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이 약간 더 확대되었지만 그래도 최고 세율 인하에 비하면 정말 미미한 수준이죠. 이렇게 최고 세율 구간을 인하를 할 경우에는요,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는 그 고액 자산가 2,400명에게 매년 1조 8천억 원의 절세 효과를 가져다 준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역대급 감세 개정안이고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실제 감세 규모는 앞으로 5년간 18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국가 재정이 어떻습니까? 2024년 5월을 기준으로 재정 적자가 7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말까지 하면 재정 적자가 1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속세가 감세되면 이를 대체할 만한 세수가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요. 어디서 세수가 확보가 되겠어요? 결국은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를 다른 세대나 또 다른 종류의 소득에 전가시키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상속세는 예전에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중산층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벌써 시가가 10억이 넘어가기 때문인데요. 상속세 개정 안에서 최고 세율만 인하를 하고 그리고 자녀 공제를 확대한 것만으로는 중산층을 위한 세금 부담 완화라고 할 수는 없겠죠. 고액을 상속받는 자산가들을 위한 상속세 인하가 아니라 집값 상승으로 집 한 채라도 있는 중산층 상속 부담하는 분들의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편안이 더욱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에 세무사회는 고액 상속자 2,400명만 세율 인하의 혜택을 받지 말고 하후 상박으로 상속세를 조정해서 중산층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속세 납세자 편입과 부담을 축소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녀 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까지 획기적으로 확대시켰습니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서 배우자 1인과 자녀 2인을 기준으로 17억 정도 상속 공제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행 세법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현행 자녀 공제가 규정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녀 공제가 활용도는 많이 떨어집니다. 왜 그런지 살펴볼게요. 현행은 자녀 공제가 한 명당 5천만 원씩 만약에 두 명이 적용이 된다 한다면 기초 공제 2억, 자녀 공제 1억, 그리고 배우자 공제 5억까지 8억 상속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걸 선택하지 않으시고 일괄 공제를 선택하시게 되면 일괄 공제 5억, 배우자 5억, 총 10억 원의 공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공제 효과가 큽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행 세법에서는 자녀 공제의 실질적인 활용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이번 개정안으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녀 공제가 1인당 5억입니다. 5억 원씩 두 명이 적용되면 10억이고요. 기초 공제 2억과 배우자 공제 5억을 적용하시면 17억 원 상속 공제 효과를 보실 수 있으세요. 당연히 일반적으로 적용하시는 이 일괄 공제 10억 원 공제보다 훨씬 더 공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상속세가 개정이 된다면 상속세에서 자녀 공제의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 공제를 확대하더라도요, 배우자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라 할지라도 상속세 부담을 피하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장에서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상속세 내용이 조금 요건이 완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요. 부모님과 계속 같이 거주를 했던 주택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자녀들은 그 주택에서 살아야 하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고 상속세를 내느라 그 집을 처분하면 자녀들은 당장 거주하실 수 있는 주택이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상속세 과세 체계에서 1주택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피상속인, 즉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소급해서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한 집에서 거주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만약에 공부라든지 또는 취업 요건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세를 얻어서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이 동거 요건이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요, 6억 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지금 거주하시는 주택의 시가가 얼마세요? 이러한 공제 금액을 실질적으로 부모님과 거주하시는 1주택자들이 최소한 상속세로 인해 주거권을 위협받지 않고 계속 그 주택에서 거주하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조정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 그리고 국민의 권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조세 입법 절차는요, 공청회나 청문회 등을 통해서 국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인 논의를 걸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이요, 국민이 원하시는 좋은 세금이 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는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개정안에 대한 평가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